보호십니다. 아, 예. 저는 그 조윤선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. 아, 예. 네. 보통 근데 이제 뭐 목사라든지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제 얼마든지 충분히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직접 정치적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 참 그 검찰에서 이런 사태가 있으면 즉각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총장께서 그 직무 유기를 하고 있어요. 이정희도 이정희지만 나라 도둑년이거든. 이 지금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? 예, 스님 저기 네? 방송이기 때문에 아니, 예, 이제 그 잘 들어봐요. 조금만 조금 정제된 네? 언어를 지금 서민들은 참 이 추운 겨울 고통스럽습니다. 그 2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먹튀를려 버렸는데 왜 저보다 수사 안 해요? 검찰총장 파면시켜야 돼요. 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. 근데 현행법에서는 그 돈을 네. 이제 뭐 국회에서도 이제 이른바 먹튀방지법 뭐 환수법이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이정희 전 후보가 그 돈을 돌려줘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게 이제 그분들 주장 아니겠습니까? 뭔 소리입니까? 예? 사기죄라는 게 있어요. 예. 어?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고 선거에 나왔으면 끝까지 완주를 해서 선거법에 왜 선거는 예. 중요한 것이 공정성입니다. 어? 남을 욕하고 어? 이래서 되겠어요?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돈을 횡령하기 위해서 예. 아주 계획적으로 어? 나온 사람이지 이 공정한 룰에서 이 대통령에 출마해가지고 국민의 심판받으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. 이게 도덕령이지 뭡니까? 예. 왜 가만히 놔둬요? 그 충분히 고발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우리 스님께서.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뭐 날라왔어요. 주소 왔어요. 네.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스님께서는 이정희 전 후보가 박근혜 당선인의 명예까지 훼손을 했다 여보세요. 이런 주장을 하셨던데요. 어떤 얘기인지. 그 박정희 대통령님은 예. 민족 중흥의 영웅이고 조국 근대화의 그 기사 어? 예. 기수입니다. 이정희 아버지가 어? 박정희 대통령처럼 훌륭한 사람들하고 이름도 정희라고 예. 지었는데 네. 이런 후야될 년이 어디 있어요? 예. 어? 그게 명예훼손이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6억을 줬을 때 그 청와대에서 줬는지 개인적으로 줬는지 어? 지가 봤어요? 증거 있어요? 왜 그렇게 함부로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애들 동네 애들 부르듯이 이 나라 꼴이 뭡니까? 예?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 거니? 예. 예, 간첩이었어요. 예. 일본 육사를 네. 그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선생하다가 그 나라를 찾기 위해서 예. 일부러 교육 갖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육사를 간 겁니다. 일본 육사. 그래, 그 비밀을 전쟁하는 법을 다 알았어요. 네. 6.25가 터져가지고 전쟁 날짜를. 그래서 미리 이 열심히 그 공부를 한 겁니다. 그래서 예. 1등 갔어요. 그래서 6.25 전쟁 터지고 임진 년 있죠. 6.25 당시에 큰딸을 낳았어요. 그래서 대통령들하고 임진년의 대통령들하고 우리나라 무궁화꽃 그래서 박근혜라고 이름까지 진 분이에요. 보통 분이 아닙니다. 이런 알겠습니다. 분을 무슨 예. 왜 매도를 합니까? 무덤에 침을 뱉어야 돼?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스님은 이제 계속 이 문제는 끝까지 가시는 거죠? 그 통합진보다 이정희 전 후보 쪽에서 이정희 뿐이 아니에요. 예. 우리나라 국정원님은 스파인데 그 말이 생중계 방송하고 뒤집어 씌우고 차로 받고 어? 문재인이가 예. 그 왜 피의자라고 그래요? 이것도 명예훼손이요. 네. 예. 잡아내야 돼 문재인도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얘기는 좀 그게 인권 변호사입니까? 예. 인권 변호사가 출신이 헛소리요? 그 국정원 여직원은 인권이 없습니까? 예, 알겠습니다. 우리 성호 스님의 좀 얘기를 아, 좀 들었는데요. 여기 예. 오기 전에 예. 제발 좀 조용히 허락해서 나 지금 예. 진짜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예. 자꾸 일어나는 게 죄송합니다. 네,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예. 고맙습니다. 예. 아, 벌써 끝났어요? 네.